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일곱 번째 주 2일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총시交卷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문법 내용부터 같이 볼게요. 이번 주 문법 내용은 비교 중에서도 동등 비교입니다. 跟什么什么一样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문형 형태는 A 跟 B 一样. 그래서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같아요. 혹은 같이 무엇무엇 해요 라는 형용사나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我买了一件跟你那件一样漂亮的衣服 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의 것과 같이 예쁜 옷을 샀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跟什么什么一样漂亮 뒤에 형용사가 나왔죠? 그것과 같이 예쁘다. 그 다음 我女儿跟你儿子一样可爱 내 딸이 당신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귀여워요 라는 표현인데요. 跟什么什么一样可爱 나왔죠? 네. 그 다음 他的身高跟我的身高一样 그의 키는 나의 키와 같아요. 마찬가지로 漂亮可爱 없어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필수어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총시 총시 네, 총시 하면 사진을 인화하다 현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交卷 하면 필름 이란 뜻이고요. 다음 시 네, 우리 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시련 혹은 시手 하게 되면 손을 씻다, 얼굴을 씻다 라는 뜻이고요. 시衣服 하게 되면 옷을 빨다였죠. 여기서는 사진을 뽑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卷 하게 되면 한 통, 두 통 필름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 다음 양 하면 종류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이양 하면 방금 살펴봤죠? 跟什么什么一样 해서 무엇무엇과 같다라고 할 때의 같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필수 어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문 내용 들어볼게요. 小姐冲洗两个胶卷 好的，洗多少张？这一卷36张，一样洗一张。这卷跟那卷一样。 네, 본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小姐, 冲洗两个胶卷。 아가씨, 필름 두 통만 현상해 주세요. 好的，洗多少张？ 네, 알겠습니다. 몇 장 현상하실 건가요? 这一卷36张,一样洗一张. 이건 한 통에 36장인데요. 한 장씩 뽑아주세요. 라고 하네요. 这卷跟那卷一样. 이것도 저 필름과 같아요. 네, 跟什么什么一样이 마지막 문장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뒤에 형용사 없이도 올 수 있고 다른 형용사 오는 것도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오늘 배운 문형 기억하고 갑시다. 努力学习,再见!